네, 클래시 오브 클랜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네, 오늘은요 업데이트 소식 먼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곧 가속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속 이벤트 많이 하시고요. 오늘은 친선 전투라고 하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친선 전투는요, 클랜원끼리 서로를 공격해서 연습을 하고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순전히 재미로 즐길 수 있는 모드를 말합니다. 친선 전투는 횟수 제한이 없고요. 공격을 할 때 골드라든지 부대, 마법, 영웅, 그리고 함정 같은 것들을 일체 소모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원이나 트로피, 보너스도 얻을 수가 없죠. 친선 전투는 완전히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선 전투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클랜원에게 전투 신청을 하는 건데요. 네, 클랜 채팅 메뉴 제일 위에 도전하기라는 버튼이 생길 겁니다. 도전하기라는 버튼이 생기면 그 도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 중인 기지 배치,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치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배치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 기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지 배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문구, 누구든지 덤벼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하고 전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랜원들이 여러분들의 마을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일단 신청하면 클랜원 중 아무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누구든지 기지의 습격을 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을 뺏기거나 트로피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투 요청을 할 때 클랜성에 있는 유닛이 방어에 참여하는데요. 물론 그 유닛도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자, 친선 전투 요청,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 전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친선 전투를 수락하게 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대,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골렘하고 발키리가 섞인 골발미 조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조합을 가지고서 바로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유닛이라든지 마법, 영웅을 사용을 해도 이것이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랜 채팅을 통해서 리플레이와 공격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관전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래시 로얄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선 전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친선 전투를 통해서 공격하는 실력을 더 연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방어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다른 클랜원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닛을 통해서 방어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새로 만든 낚시 배치를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전투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부대 조합이라든지 기지 배치를 실험해 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약탈을 할 때는 쓰기 어려웠던 기발한 전법,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클랜원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내부 토너먼트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즐겁게 대결하면서 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클랜전에서 내 상대가 이런 배치를 쓰는데 이 배치를 어떻게 공략할지 모르겠다면 자기가 그 배치를 똑같이 따라한 다음에 친선 전투를 신청을 한다면 클랜원들이 아마 해법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채팅을 통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라고 알려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선 전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를 연습할 수 있고 새로운 공격과 방어의 전술을, 전략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클랜원들이 실력을 향상하는데,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